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경기 지역의 미분양 아파트가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고분양가 논란으로 물량을 털어내지 못하는 단지들이 속출하고 있고 준공 후에도 분양되지 않고 있는 이른바 악성 미분양 물량도 1년 새 두 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박희봉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원시 권선구에서 분양 중인 아파트입니다. 매교역 바로 옆에 있던 주택단지를 재개발해 2,178가구 대단지를 조성합니다. 이 아파트의 84제곱미터 분양가는 8억 9천만 원대. 지난해 말 1, 2순위 청약을 진행해 3대 1이 넘는 경쟁률을 기록했지만 일반 분양 세대 가운데 절반 이상이 계약을 포기했습니다. 계약금을 기존 10%에서 5%로 내리는 파격 혜택까지 내걸었지만 여전히 400가구 이상이 미분양입니다. 저희가 지금 무승리를 현재 진행했고 네, 어제까지 접수를 했어요. 어제까지 해서 이틀 동안 저희가 접수를 받았고요. 화성시 봉담읍에 있는 이 오피스텔은 2년 전 준공됐지만 288세대 가운데 절반이 넘는 146세대가 여전히 미분양입니다. 분양 공급 당시 가격과 똑같은 금액을 유지해도 좀처럼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악성 미분양이라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가 지난 1월 말 기준 경기 지역에 1,182세대로 전국에서 경남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해 두 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는 화성시가 183세대로 도내에서 가장 많았고 용인과 부천, 남양주, 성남시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비수도권뿐만 아니라 수도권도 분양시장이 얼어붙으면서 미분양 물량이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업계에선 2, 3월 미분양 지표도 증가세가 유지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조금 늘어날 가능성도 있어요. 적어도 2년 전, 3년 전부터 진행된 사업들이 취소나 보류하지 못하고 계속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것들이라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이런 물량들은 올해나 내년까지도 꾸준히 나올 가능성이 있고 여전히 미분양 물량으로 연계될 가능성이 지금은 충분히 있습니다. 최근 공사비 급등으로 분양가가 오르고 있는 가운데 늘어가는 미분양이 가격 인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TV 뉴스 박희풍입니다.